또 하나 이제 뇌물 혐의 말고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이재명 대표 측 측근들에게 428억 뇌물을 약정했다. 예, 예. 부정처사고 수뢰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거는 유동규 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요 진술이 지분 관련 진술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2022년 10월 25일자 이때도 면담 조사입니다. 네. 검사 면담 조사에서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과 지분 24.5%를 각각 3분의 1씩 나누기로 협의했다라는 진술을 2022년 10월 25일 날 첫 진술을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피자 신문 조서가 아니라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면담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조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 와서는 계속 이제 3분의 1씩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믿을 수 없는 이제 진술들이 확인이 되는데 2022년 10월 16일자 검사 면담 조사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면담 조사가 불법이다 이제 주장을 강력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면담 조사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검찰의 면담 조사 수사 보고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 10월 17일 날 조서를 보면 그 전 3일 동안 14, 15, 16일 동안의 면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조서가 돼 있다. 그럼 면담 조사 내용이 뭔지 기재는 서면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제출해 달라 하니까 법원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한테 면담 조서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 있으면 그러니까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해서 10월 16일자 면담 조사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한 걸로 돼 있어요.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이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10월 16일까지만 해도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25일 날 면담조사에서는 내 몫을 김용, 정진상과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고 새롭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과 16일에서 25일, 9일 사이에 이 진술이 변경된 거고 2022년 10월 16일은 이미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하기로 한 게 2022년 9월 26일이거든요. 그로부터 한참 지났을 때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났을 때마저도 자기 입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희 목숨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월 20일, 5일 이후 3분의 1씩 몫이 있다고 하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밀실 면담이 이 3일 연속으로 뭐 23시간이 넘는 면담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 면담 과정에서 주요 뇌물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 그리고 428억을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진술 이게 막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자, 형사소송법 244조에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3조에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3일의 총 조사 시간이 약 24시간이 돼요. 23시간 뭐 몇 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하면 8시간씩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피의자 신문 조사를 정식으로 한 겁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만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사소송법 244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유동규 증인한테. 조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검사실 집무실에서 받았대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검사실은 조사실과 집무실이 있습니다. 조사실은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실무관 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보통 여기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조사자가 오면 검사 책상에 앞에 앉히거나 수사관 앞에 앉혀가지고 조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무실은 그
이제 이 조사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검사가 혼자 쓰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응대하기도 하고 또 검사가 퇴근 이후에 조용히 기록을 검토할 때 거기서 기록 검토하기도 하고 또는 보안이 필요한 어떤 대화를 할 때 거기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무실 안에서 유동규 말에 의하면 유동규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그것이 피의자 신문조서로 작성하는 조사든 면담 조사든 다 그 집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집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은 어디에 있었느냐? 수사관은 집무실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는 형사소송법 243조가 정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수사관, 서기관, 서기가 참여해야 된다. 이게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담 조사는 이 형사소송법 두의 조항에 위반되는 조서다. 그래서 저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이 이 형사소송법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사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좀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뭐 428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든 아니면 이미 뭐 2억여 원의 뇌물을 줬든 뭔가 특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어떤 특혜를 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니 뇌물을 받았으면 특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특혜를 안 줬으면 뇌물을 안 받은 거죠. 결탁이 됐으면 특혜를 줬을 것이고 거꾸로 특혜를 안 줬으면 결탁이 안 된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면 뭔가 특혜를 줘야 할 텐데 무슨 특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유동규가 뭐라고 했냐면 정진상한테 받은 특혜요? 저는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지요.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은 특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자 민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게 가장 크게 다섯 가지다. 그래서 제가 그걸 5대 요구하느라고 명명을 했는데 민간 개발을 허가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일공단 공원화하고 대장동 개발을 계략 개발로 묶지 말고 분리해서 해달라.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어느 구역에 지을지 그 구획계라고 하는데 구획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정해달라. 이것은 자기들이 이미 매입한 토지가 많은 곳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들 여기 다 안 들어주고 하더라도, 자기들을 사업자로 지정해달라. 이 다섯 개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다섯 개는 성남시의 권한사항입니다. 성남시의 권한사항. 이게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이 대장동 사업인데, 이 다섯 개 요구사항은 성남시의 권한사항이에요. 성남시가 결정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다섯 개는 전부 이재명 시장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가 물어봤어요. 거절한 게 맞느냐? 다 거절한 게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개 요구사항을 성남시의 권한사항에 들어있는 다섯 개 요구사항을 이재명 시장은 다 거절했는데 어떻게 이재명 시장이 남욱동 민간사업자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거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시장을 모시는 핵심 비서인데 어떻게 이걸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섯 개가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사업자로 지정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재명 시장이 안 된다. 공개 경쟁해. 공개 입찰 시켰잖아요. 그럼 공개 경쟁 입찰은 누가 하느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예요. 유동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유동규 본인이 기획본부장으로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자 지정에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특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남시하고 아무 무관하게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권한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벌어진 부패 사건이지 성남시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네. 네. 자, 공판 과정에서 보면 이제 변호인이 유동규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때 검사가 끼어들어서 변호인단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재판부가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사에 예, 예. 대해서. 그런 경우도 몇 번 눈에 띄던데요. 그게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유동규 이제 변호인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유동규가 막히거나 또는 유동규가 잘 대답을 못하거나 뭐 그러면 검사가 저희 신문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유동규를 두둔하는 이것은 이런 취지로 증언하는 겁니다. 또는 유동규가 뭐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록 유동규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긴 하겠지만 검사가 유동규의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유동규의 변호인처럼 법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재판장한테 여러 번 했죠.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11월 2013년 11월 28일 날 위례 아파트 건축 분양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호반 건설이 그 LH로부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을 호반 건설이 대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증권을 통해서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과정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은 몰라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은밀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11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시 12분경에 그 한국경제에서 성남시 위례 아파트 용지 밀어붙이기식 사업자 선정 논란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고 계약금을 내주기로 했던 호반건설이 나 빠지겠다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큰일이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막 이제 그 호반하고 협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동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다. 이런 과정을 다 보고했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에게 호반건설과 시행업자들이 배당 지분과 관련하여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내가 빠지겠다 하는 것도 삿바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는 검사 주신문에 이제 답을 해서 이날 이날은 2013년 11월 28일이죠. 한경의 기사가 보도되어 긴급히 회의를 하던 중 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들어갔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시장의 그날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행사 사진과 트위터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2013년 11월 28일 당일 오전에 이재명 시장은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제17회 성남 행복 아카데미 행사에서 축사를 하셨고 성남시 임해역 인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2013 성남시 자원봉사자 날 기념식에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 3시에서 16시 30분까지 대구 시당 순회정치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에 대구에서 연사로 참석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오전 행사가 끝나고 대구에 오후 3시까지 도착하려면 승용차로 한 3시간 1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날 한국경제에서 보도화된 10시 12분부터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현장 부재 증명이 증거로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인신문을 하려면 미리 이제 증거를 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법원에 냈어요. 미리 신문을 하기 전에. 그리고 오전 신문사항과 오후 신문사항이 오전 오후 신문이 이어지니까 오전에 우리가 신문사항을 내거든요. 내고 이제 정신 먹을 때 검찰한테 가 있는 신문사항을 회수를 해요. 다시. 근데 어쨌든지 이날 오후 이제 우리가 신문을 하기 전에 검찰이 증거를 하나 냅니다.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2013년 11월 28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위례신도시 A2-8 블록 공동주택 현황보고 이걸 내는데 이 보고서가 이제 이런 11월 28일 날 호반검설이 빠진다 뭐 이런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작성 시간이 17시 26분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제 이걸 내면서 이 보고서가 이날 17시 26분에 작성됐다 하는 것을 유동규가 들을 수 있게 판사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동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17시 26분에 시장한테 가서 보고했다고 말하면 이거 공문하고 위반되네?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유동규한테 지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17시 26분경에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말하지 마!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이전에 보고했다는. 그렇지. 예. 요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어떻게 달라져 버리냐면 시장에게 보고를 당일날 갔는지 다음날 갔는지 이틀 다 갔는지 명확치가 않다. 시점을 찍질 않고 명확치가 않다. 이렇게 진술을 후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죠. 이것은 우리 증인신문을 방해하는 거고 변론권을 방해하는 침해하는 거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항의를 했고 재판장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검사가 재주신문을 할 때 물어보는 건 모르겠지만 신문 전에 증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증거 제출은 부적절하다는 이의는 변호인 측 이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 우려 표시는 공판조서에 남기겠다. 매번 이러면 앞으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신뢰는 지켜주시기 바란다. 라고 검찰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대단히 비신사적인 행동을 검찰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어요. 있죠. 예. 유동규 씨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예.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자, 이제 요 부분은 이게 검찰이 이제 정진상 실장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증거인멸 교사를 놓죠. 그러니까 영장의 구속 사유에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우리가 있다. 이것을 판사를 설득하기 명분으로 이걸 넣었는데 이제 압수수색 당한 날 유동규가 자기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버리라고 해서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다. 교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이 또 하나 된 게 그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검찰은 유동규한테 정진상 실장이 불지 말고 입 닫아라. 이런 취지로 이제 보낸 문자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유동규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통화가 안 되니까 걱정이 안 돼가지고 이 문자를 보냈던 거다. 우리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면 영장 단계에서까지는 우리는 검찰이 어떤 조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죠. 그랬는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거 우리 주장이 맞는 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2021년 9월 28일 날 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진상 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저는 술을 마시고 수면제도 이미 복용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 김용과 통화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정신상 실장이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에게 죽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와 같은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수수색 당할 때 이제 그 자기 휴대폰을 버렸는데 그날 새벽에 자기의 사실혼 배우자한테 내 옛날 핸드폰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배우자가 증거인멸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연결해 보면 자기 스스로 던진 게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라는 것도 정진상 실장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돼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취지로 보낸 게 확인된 셈이잖아요. 이 조서를 검찰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라고 영장에 넣어가지고 한 것은 변호인단이 볼 때는 이건 대단히 부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2021년 12월 8일 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정진상과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죽으려고 했는데 깨어보니까 아침이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진상과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이건 뭐냐면 이제 정진상이 그 전날 유동규가 자기의 입장을 검찰이 프레임을 짜고 오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얘기할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정 기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왜 안 나왔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런 것들 또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깨어보니까 살아있더라. 아침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짜증이 나고 던졌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걸 다 모아보면 정 실장이 유동규한테 증거인멸 교사를 하지 않은 게 뚜렷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소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만들었다.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하려고 했다는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예.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정진상 전 실장의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 신문만 장기간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른 증인 신문도 앞으로 이제 있을 예. 예정인데 예. 이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분리병합됐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에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 그 부분이 이제 22부가 대장정 본류 사건, 이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소장 변경 양이 엄청나고 추가로 증거 기록을 낸 것도 뭐 100건이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22부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거의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지 않습니까? 그간에 1년 6개월 재판을 해왔는데 그래서 기존 공소사실대로 하면 곧 이제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코앞에 두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 해야 되니까 22부 재판부가 23부 재판부 이렇게 정진상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23부 재판부 그다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기소된 33부 재판부에 협의를 하자 이게 우리 재판부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끼리 이제 협의를 했고 그럼 재배당을 하자 해가지고 정진상 실장 사건이 기존의 23부에서 33부로
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겠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법원의 소송 지휘를 저희는 따르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33부 재판을 충실히 준비를 해서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모든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사미 기소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대장정 본류 사건은 했는데 이제 또 새잡이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공소장 변경은 매우 무리한 공소장 변경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정진상 실장 사건도 유동규의 주심은 반대 신문에서 근 10번의 신문이 있었고 이 많은 심증을 기존의 23부 재판장이 이제 유동규 신문을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23부 재판부가 끝까지 재판을 해서 송구할 줄로 알고 이 재판부 재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송구를 하지 않고 이제 이 33부로 옮겨서 33부 재판부가 송구를 이제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23부 재판부 재판장과 판사들이 가지고 있던 심증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것은 대단히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리 문제는 검찰에 의해서 초래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진상 실장 사건이 신속히 재판이 돼서 빨리 선고되기를 바랬는데 33부 지금 사건은 기록만 20만 쪽이에요. 그럼 거기에 붙으면 그럼 그 재판이 다 끝나야 한꺼번에 선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22부 대장정 본류 사건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이제 저희 사건이 병합된 33부 사건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이제 검찰 조사 단계 또 영장 단계 계속 그 참여를 했는데 영장 이제 실질 심사가 있었고 또 적부심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8시간 이상 또 적부심 때는 6시간 이상 이렇게 검찰과 판사님 앞에서 공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한 얘기는 이 영장의 모든 내용이 다 확실하게 증거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 쳤죠. 한 줄 한 줄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록을 열어보니 유동규의 진술뿐이고 그 유동규의 진술도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를 하기 시작한 2022년 9월 26일 이후에도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허술한 진술을 그 기록을 가지고 확실하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검사는 준 사법기관인데 이러되 되는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